안녕하세요.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키 센텐스입니다. There is no one here by the name. 헬로, is electronics? May I help you? 여보세요. Is electronics죠? May I help you? 할까요? 해도 될까요? 제가 돕는 건데 당신을요. 예, may 조동사는 그 미래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낮은 확률의 그런 미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즉 I may help you잖아요. 그러니까 할까요인데 이 그 가장 그 약화된 가장 그 가능성이 희박한 정도의 미래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그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뉘앙스를 담고 가는 것이 메이입니다. Can I speak to Cecilia Smith? 할 수 있나요? 제가 speak는 말을 하는 거죠. To 목적지죠. 그 뒤에 세실리아 스미스라는 사람의 명사가 나오니까 이 to는 목적지가 됩니다. Cecilia Smith, I think you must have the wrong number. 제가 생각하기엔요. 자, 요거 우리 한글로는 뭐뭐인 것 같아요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I think 제가 생각하기엔 you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해야만 해요. 뭐를요? 가지고 있는 걸.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가져야만 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런 뜻이죠. 그죠? I think you must have 가지고만 있는 것 같아요. 뭐를요? The wrong number를요. 그죠? 잘못된 번호죠. There is no one here by the name. 거시기가 is, there is no one이죠. 그러니까 there is not으로 생각하시면 거시기가 있지 않아요. 사람이, 그죠? one은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here, 여기에 by the name, 그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람, one이 그 곁에 있는 것은 by입니다. 곁에 있는 것은 the name, 그 이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Oh, Cecilia used to work here. 아, Cecilia가 사용했었어요. 하곤 했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To, 목적은 work. Work, 일하는 건데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여러 번 그 speak out을 하시면서요, 우리나라 말 밑에 그 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 꼭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키 센텐스입니다. 오늘의 키 센텐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단어를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스피크 아웃 하실 수 있겠죠? 여기저기 단어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빨리 조합을 해보세요. 네, 다 잘 하셨으리라 보고요. 난 정말 이 동아리의 회원이 되고 싶어. 어제 우리가 했던 문장입니다. 자, 행위자가 뭐 분명히 드러나 있으니까요. 이 문장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소화하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은 어제
다시 복습하셔야만 합니다. 네, 오늘은 about과 around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about은요, 여기 지금 지구 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about은 그 주변에 어떤 그 지구를 주변으로 그 주변에 있는 것을 about이라고 합니다. 또 around는요, 그 의미가 비슷하지만 이렇게 그 지구 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about과 around는 약 대략이라는 의미일 때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혼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 about은 뭐뭇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around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about의 이 이미지와 around의 이미지가 비슷하지만 about은 하나의 그 지구 위를 중심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반면에 어라운드는 이렇게 지구 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